네, 천종우 선수. 남자 난이도 결승전. 네, 총 8분이 주어집니다. 네, 천종우 선수 작년에는 6위를 했던 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에 볼더링으로 전향을 하면서 리드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진 않았었어요, 사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6위에 아주 좋은 네. 성적을 올렸었고 그리고 이제 볼더링에 전념을 하다 보니까 또 작년 볼더링 월드컵에서 네. 아주 좋은 기량을 많이 발휘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대회 볼더링 부문에서는 또 김자비 선수와 아주 박빙의 승부를 펼치다가 네. 또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를 한 바 있었죠. 준우승이어도 사실 뭐 대단한 기량 아니겠습니까? 기량이죠. 예, 네. 전종원 선수. 네, 볼더링에서 이번에 그렇게 좋은 기량을 발휘했다면 이 난이도 루트에서는 어떻습니까? 좀 장점으로 작용을 할까요? 글쎄요. 사실은 이게 네. 그 볼더링 종목을 전문으로 하는 선수와 난이도 종목을 전문으로 하는 선수는 이게 그 근육 구조라든지 네. 예, 뭐 글리코겐 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차이가 크거든요. 네. 사실 볼더링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천종원 선수가 네. 하네스를 차고 난이도 경기에 임한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네, 아주 대단한 네. 거예요. 네, 아주 그렇습니다. 높이 예,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천종원 선수 지금 차분히 보면서 깐태 있는 네, 홀드까지도 면밀히 살피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천종원 선수는 뭐 몸이 굉장히 가볍고, 네. 예, 그리고 신장도 아주 좋은 편이고요. 네.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볼더링 전문 선수다 보니까는 이 실제로 난이도 경기지만은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난이도 이 루트는 볼더링 경기장을, 네. 볼더링 경기 그 과제를 여러 개를 묶어놨다고 네. 보시면 돼요. 아,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어렵네요. 그렇죠. 네.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이제 천종원 선수에게는 많이 적응이 돼 있는 예, 네. 그런 루트들이 네. 펼쳐져 있는 거죠. 네, 천종원 선수 아직까지는 여유 있게 네, 아직까지 여유 있습니다. 풀어가고 있어요. 아, 네. 지금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 저 슬루퍼 홀드. 네. 예, 저 슬루퍼 홀드를 사실 앞서 경기를 했던 윤신영 선수는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런지를 해서 잡은 네. 홀드였는데 천종원 선수는 그냥 예, 네. 뭐 오른발로 딛고 네. 예, 편하게 잡고 네. 올라간 예, 그런 네. 모습을 봤어요. 홀드와 홀드 사이의 간격을 거의 지금은 뭐 넓게 볼 수가 없었어요. 네, 그렇죠. 자연스럽게 넘어갔기 때문에. 네, 사실 앞서 경기를 펼쳤던 윤신영 선수가 저 자리에 있을 때는 네. 상당히 조심스러운 예, 그런 무브였었는데요. 네. 이 선수들이 어떻게 경기를 풀어가냐에 따라서 이 루트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쉽게 만드는 그렇죠. 선수들이 때로는, 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어려운 루트를 네. 아주 쉬운 루트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네. 민현빈 선수. 아, 그렇죠. 네, 그런 선수들도 있죠. 네. 이제 루프 구간으로 진입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루트에 있어서 크로스 부분이라고 하면 어느 부분이 될 것 같습니까? 그 어렵기로 치면은 그 상단에 올라서서 예, 그 슬로퍼 홀드가 연속적으로 펼쳐지는 곳이 네. 이제 어려운 구간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선수들에게 심적 부담감을 주는 그런 자리라고 하면 지금 이제 루프 구간이죠. 네, 그렇죠. 지금 천종원 선수가 있는 루프 구간에서 아무래도 그 동작이 굉장히 좀 까다로운 동작을 요구하는 그런 네. 무브이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 자칫 선수가 그 무브를 읽어나가는 네. 걸 잘못 읽게 되면은 네. 손이 동작이 꼬이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선수들이 이제 멘탈에 데미지를 입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직벽 구간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네, 천종원 선수. 네, 오른발. 지금 휘룩으로 처리를 하고 천종원 선수 지금 왼손을 예, 뻗어봤는데 김자비 선수와 지금 같은 예 김자비 선수와 같은 네. 위치죠. 네. 근데 천종원 선수가 지금 왼손을 뻗기 전에 오른손 홀드를 굉장히 만지작 그 여러 부위를 네. 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네, 네. 여러 부위를 갖다가 지금 살폈는데 네. 아무래도 지구력에서 이제 조금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저 무브가 하단에 있었다면 하단 뭐 한 5-6m 지점에 네, 있었다면 네. 천종원 선수라면 충분히 지나갔을 무브예요. 네. 천종원 선수에겐 전혀 어렵
쉽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지구력에 조금 문제가 예. 네.